Times. 네, 팬더의 험칭칭입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 때 이게 그 마이클 랜도가 왠지 네. 정말로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현장에서 보일지 궁금합니다. 나구나. 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 7 지난번에 썼던 거에서 컬러만 바뀌어서 왔어요. 네네네. 지난 시간에는 강한 거였죠. 네, 이게 에이지드 블랙 모델이었고 이번 시간에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모델이거든요. 뭐 둘 다 뭐 실패가 없는 컬러죠. 네, 다 모든 스펙이 동일하고 컬러만 다른 모델로 왔고요. 이게 79.67을 받았습니다. 아쉽게 80점을 못 받았는데 선생님은 깁슨 세션 기타 팬더 그 사이 어딘가. 네. 그 은총 씨가 마이클 란더. 란더. 마이클 란더가 쓸 것 같은. 네. 저는 팬더 존서 타일러 섞여 있어서 더 썰어. 이렇게 드렸고요. 네. 네. 이번 시간에는 같은 모델인데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네, 선생님 이거 헤비렐릭인데 프로파일링 한번 해 주시죠. 네. 누가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요새는 거의 냄새 파일링이에요. 네, 오렌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귤 냄새 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 거네. 일본 사람 거요? 아, 그럼. 아, 진짜요? 그러니까 꼬치구이 집인데 이렇게 귤 같은 거 이렇게 짜주잖아요. 네, 그렇죠. 간장에다 이렇게. 네. 그런 귤 냄새가 나고 약간 탕내도 좀 나고요. 아, 그래서 꼬치구이 집에서 이 사람이 취미로 기타를 치는데 서든 올스타즈 카피 밴드야. 아, 그래요? 네, 서든 올스타즈 카피 밴드에서 이걸 사용해갖고 꼬치 집에다 이렇게 항상 놔둬갖고. 그렇군요. 손님 없을 때 치고. 아, 손님 없을 때 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유자를 좀 갈다가 네, 레몬 제스트 이렇게 뿌리다가 네. 여기 가루가 날린 상태에서 치니까 규량이 좀 나는데 탄내는 꼬치구이 집이라. 그리고 이게 그 꼬치집에 불을 쬐다 보니까 네.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나 보네요. 아,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손님이 한번 저도 한번 쳐봐도 돼요 하고 뭐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이랬나 보네. 그러게요. 이거 험싱싱은 진짜 일본 사람을 위한 기타입니다. 그 꼬치집에 이제 그 숯불 랠릭이랑 그 손님들이 자꾸 쳐갖고 손님 랠릭. 손님 랠릭. 아,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밴드 활동도 하고. 자기 밴드 활동도 하고. 서든 올스타즈 카피 밴드.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뭐 귤 냄새 하나로 또 말도 안 되는 스테이크를 네. 만들었네요. 좋네요. 알겠습니다. 67 험싱싱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시리얼 넘버 CZ570445 모델이고요.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가격은 899만 8천원입니다. 900이죠. 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9.5cm, 무게는 3.6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뚜렐은 80mm이고요. 투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에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운드 쿼터손 메이플렉에 네. 65 스타일 C쉐입 넥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튜너, 너트는 본넛, 그리고 지판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입니다. 이게 라운드예요. 이렇게 슬라브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네. 바인딩도 되어 있네요. 네, 지판 공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전보 6100 프렛이고요. 네, 팬더 쇼버커 지브라 네.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커스텀샵 핸드마운드 FET 64 스트랩 픽업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트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올라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쿼터선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좀 아쉬운 건요 여러분, 이게 쿼터선인데 쿼터선을 감상할 수가 없어요. 네, 다 까나가 깔아가지고 이게 다 그 꼬치구 이집 그 숯불 때문에 네, 숯불에 이게 원래 쿼터선이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심미적으로 되게 안정감이 되거든요. 가 있는 네. 줄을 보려고 보는 건데 되게 튼튼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비슷비슷하죠. 좋습니다. 해볼게요. 싱글하고 헉헉하고 밸런스 기가 막히다.
마샬이고요. 이게 멋지다. 괜히 마이클 란더라고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 팬더 이게 현장에서 앞으로 보일까 안 보일까 되게 좀 기대된다고 했던 게 네.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세션 기타로서의 활용도가 분명히 느껴지고 힘까지 네.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은총 씨가 이제 시연을 하는 사운드를 들어보면 중저역대가 굉장히 부스트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왜 깁슨을 언급했고 네. 제가 왜 타일러를 언급했는지 알만한 그런 사운드의 피지컬이 느껴집니다. 네. 오버드라이브 없어도 되겠다. 확실히 힘이 좋아요. 네. 중저역대에서 그 게인 부스트가 조금 들어가니까 그런 게인량도 충분히 나오고. 힘이 좋은데 힘이 되게 일정해요. 이렇게 되면 끝머리가 갈라지는데 안 갈라져요. 쇼버커랑의 궁합도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정리를 해드리면 그 원래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되게 좋아하는 이제 기타리스트인데 이제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타일러라든가 앤더슨 뭐 PRS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나 근데 그래도 팬더라고 싶은데 했을 때 이 기타가 PRS 왜냐면 PRS 한 대 값이나 타일러 한 대 값이나 지금 비슷하거든요. 그 기타를 선택해야 됐을 때
예전에는 선택지가 없었다면 이 기타는 굉장히 그걸 피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스트랫 계열이 기본적으로 중저역대보다는 하이의 벨톤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거 말고 좀 더 묵직한 피지컬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대안으로 아주 적절한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근지구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지구력. 네, 그렇죠. 확실히 그런 피지컬 쪽 한 줄 평이 많이 나오는군요. 지구력이 있어요. 근지구력 좋아요. 네. 그냥 뭐 그냥 간 심플하게 드릴게요. 네. 그냥 팬더 범용 기타. 팬더 범용 기타. 좋아요. 저는 근데 범용은 범용인데 지금까지처럼 그런 어떤 하이 쪽의 벨톤과 아름다운 팝스러운 질감 때문에 범용이 아니고 진짜. 그 밑에 든든한 피지컬 때문에 좀 범용이라는 느낌에서 묵직하고 파워 넘치는 기타 묵직바 묵직바 네. 네. 묵직하고 파워 넘치는 네. 묵직바 드리겠습니다. 네. 좋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9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8, 디자인 15, 총점은 79.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81. 평균은 79.67로 지난번에 있었던 67과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네, 점수 변화가 없었어요. 네, 이렇게 67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68 텔레신 라인입니다. 전임엔 랠릭이고요. 이것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네, 텔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크림입니다.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